지난 주말 한국경제TV가 주최한 부동산 엑스포를 찾은 투자자들은 국내 규제 강화 여파로 해외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베트남과 미얀마 부동산 투자를 안내해준 KB나비즈센터 부스와 세미나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문성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들어가기 위해 강연 시작 10분 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베트남과 미얀마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듣기 위해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동남아 쪽 요즘에 관심이 좀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베트남 같은 경우 되게 유망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게 됐어요. 강연자로 나선 김현수 KB나 비즈센터 수석 전문위원은 가격 대비 수익률, 이른바 가성비를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노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거 사면은 베트남 경제가 계속해서 급성장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걸 사야 되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너무 앞서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노이와 호찌민 투자 유망 지역을 설명하며 도시 계획 개발 방향에 맞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노이와 호찌민의 도시 개발 확장축 주 동선 라인 안에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노이는 국가 수도, 국제 도시 위상을 갖추기 위해 전철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서남 방향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있고, 호찌민은 하노이를 향한 동북 방향으로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최근 임대 수익률이 10%를 넘으며 새로운 유망 해외 투자처로 떠오른 미얀마 양곤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 부동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